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총 1개동 12세대 6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의 타입이고요. 오늘 보실 집 같은 경우는 우선 입지 조건으로 6호선 세절역까지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바로 앞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이 너무 좋으니까요. 집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공간부터 가도록 해보시죠. 전시공간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보시면 키 큰 장, 화이트 톤의 키 큰 장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걸로 들어가 있네요. 네, 반대편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 버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엘리베이터 잡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 슬라이드 도어로 중문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죠. 거실 공간이에요. 우선 거실 공간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천장 같은 경우는 메인 조명등이 없는 대신에 직부등으로 매립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등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가 지금 타일이 굉장히 큰 타일로 단가 자체가 높은 그리고 되게 세련된 그런 타일로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벽지로 마감했는데 여기 이제 무드등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세련된 느낌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너무 쉽네요. 소파가 현재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TV. TV장과 TV는 한 80인치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폭도 굉장히 크네요. 폭이 굉장히 넓고 크고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되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창문은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열이랑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되게 전체적으로 세련되어 있네요. 반대편으로 이 집의 메인을 좀 저는 강조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빌라들이 주방 식탁 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평수가 작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방 공간에 4인용 식탁 자리가 되게 세련되게 충분히. 이거 식탁 주시나요? 이거 옵션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식탁 공간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 공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간 근데 식탁을 놔도 옆에 또 여유 공간도 충분하네요. 네, 여기다가 뭐 선반 짜도 되겠어요? 네, 여기에 선반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여기 뭐 스타일러 같은 거 그런 거 놔도 되고 충분한 공간이에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되게 세련된 세련된 조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네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D자형 아일랜드 구조의 주방 공간인데요. 네. 여기 이제 싱크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넓네요. 네, 보통은 싱크홀이 이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설치가 되어서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보면서 주방에서 용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네, 화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가 굉장히 커요. 단가 자체가 좀 다르고 굉장히 비싼 자재가 들어갔다는 거. 자재를 썼다, 비싼 자재를. 비싼 자재를 썼습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스코, 네, 인덕션 3구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는 광파 오븐이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가 양문형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밑에는 냉동고죠? 냉동고입니다. 아래는 냉동고. 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이쁘다. 네, 양문형으로 되게 세련되게. 네. 옵션은 냉장고, 광파 오븐, 인덕션까지. 네, 그리고 식탁까지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공간에는 세탁기, 네, 건조기를 이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대쪽에 보시면은 뭐 수납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기에 수납 공간을 좀 할 수 있고 보기 싫은 뭐 캐리어라든지 잔진들 놓을 수 있는 되게 큰 폭의 사이즈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채광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이 집의 또 장점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여긴 방인가요? 네. 작은 방? 여기가 가장 작은 방인데 네.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 방이에요. 주방 옆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부님들이 뭐 냉장고 욕심 많으신 주부님들이 계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김치냉장고라든지 주방 대용품들을 여기에 수납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다용도실로 쓰면 되겠네. 여기 다용도실이요. 주부님들의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 4개니까. 맞습니다. 8자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방들은 바닥이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다르게?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 옆에 이제 중간방인데요. 두 번째 방인데 진짜 기네. 엄청 길고 좀 넓게 나와 있습니다. 한 13자 정도는 충분히 나와서 네. 장롱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장롱을 여기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팬트리 시스템 앵거가 설치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와. 네. 옷 수납하기에도 넉넉하고 공간 활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네. 혹은 뭐 침실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옵션인가요? 그러면? 네, 이거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침대랑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여기도 데일리로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네, 공간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넓어요. 방들이 전부 다. 야, 대박이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입니다. 우선 메인 욕실 여기 벽면 타일들을 하나하나 좀 잘 봐주세요. 타일들을 좀 고급스러운 거 굉장히 다 단가가 높은 고급스러운 네. 자재들을 다 사용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네. 뭐 샤워 공간으로는 충분하고 원하신다면 샤워 부스를 뭐 이렇게 물튀김 방지로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젠다 이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샴푸라든지 뭐 칫솔 그리고 뭐 세면용품들을 올려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세면대도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좌변기 비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방인가요? 세 번째 방 겸 중간방입니다. 와, 여기도 커 보이는데? 여기는 방들이 전부 다 커요. 한 11자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 방들마다 채광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네. 환기도 잘 되고 채광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소재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들 방도 충분히 쓰기도 좋네요. 아이들 놀이방이나 공부방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공간 활용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실크 벽지가 네. 다 마감했네요. 네, 다 마감도 꼼꼼하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이제 마스터룸 안방이죠.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우선 보시면은 여기도 공간이 진짜 넓네요. 엄청 넓어요. 여기도 12자는 충분히 나올 만한 거의 정사각형의 안방 사이즈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으로 이제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환기나 채광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충분합니다. 킹 사이즈 침대를 넣고서도 화장대, TV다리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한 사이즈고요. 안쪽 부부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도 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타일로 전부 마감을 했고요. 여기도 좌변기랑 이제 간단한 용으로 보실 수 있는 네, 세면대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부부 욕실에도 창문이 네, 창문이 이중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정말 매력있는 포룸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포룸 매물 현장을 보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처에 포룸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포룸을 원하시는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셔서 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세대 남아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